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원래라면 제가 인프피 팝스 팝송 이야기를 들고 와야 되는데 제가 피 유형이다 보니까 짜여진 계획대로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은 다음에 제가 필이 받을 때 재미있는 팝송 이야기를 가지고 인프피 팝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라디오 즐겁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였던 일이 아니었나 반성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라디오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제이스 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때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생각난다고 말해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 관한 영화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2011년도 작품이에요. 영국에서 무려 작품상을 받은 대단한 영화입니다. 스릴러 첩보물 시리즈고요. 요게 존 르 카레라는 영국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토마스 알프레드슨 감독이 이 영화를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감독으로 하였죠. 이 영화의 제목이 틴커 테일러 솔저입니다. 보면 틴커는 땜장이란 뜻이고요. 테일러는 재단사, 솔저는 말 그대로 군인이라는 뜻인데 이 틴커 테일러 솔저라는 네이밍은 영국의 동요에서 나온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붙인 거죠. 존 르 카레 이분이 실제로 정보부에서 일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인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정보부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그 정보부 시절에 겪었던 냉전 시절에 겪었던 그런 일들을 소설화 시킨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정말 그 실감나게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이나 영화나 모두 냉전 시대 그 당시에 콜드워라고 있죠. 콜드워. 냉전 시대의 그 콜드한 차가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차분한 음악과 함께 잘 그려낸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최소 5번 이상 봤습니다. 저의 인생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정적인 영화거든요. 스릴러 첩보물 하면 제이스 본도 그렇지만 막 싸우고 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머리를 쓰는 그러면서 사건을 뭔가 해결을 가는 그런 탐정 스릴러의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 영화도 약간 그런 탐정 스릴러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게 되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추천드릴 영화입니다. 정적인 영화라는 걸 감안해서 본다면 이 명배우들이 연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무려 게리 올드만, 콜린 퍼스, 조언 허트, 마크 스트롱, 베네딕트 컴버배치까지 굉장히 명배우들이 나옵니다. 조지 스마일리 역에 게리 올드만이 맡았고요. 빌 헤이든 역에 콜린 퍼스, 컨트롤 역에 존 허트, 짐 프리도의 마크 스트롱, 피터 길럼 역의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맡았습니다. 이 스마일리 역을 맡은 게리 올드만이 굉장히 명배우죠. 이분이 연기력에 비해서는 상복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키스트 아워 이 덩케르크 작전을 지휘한 그 윈스터 처칠 역을 했을 때 이 다키스트 아워로 나무 주연상을 탔죠. 그리고 콜린 퍼스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이 배우도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마크 다시를 맡으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2011년도에 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 테일러 역을 맡았죠. 아까 제가 테일러 역이 재단사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3년 뒤에 2015년에 킹스맨에서
말 그대로 양복점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트 컴버배치, 셜록 홈즈로 유명하고요. 닥터 스트렌지 역을 맡으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배우가 여기서도 나오죠. 이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두더지를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더지가 영어로 몰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중첩자입니다. 여기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적국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이중첩자, 그거를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처음에 부다페스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국 정보부에는 서커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보부를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커스를 다스리는 국장이 있는데 정보부 최고 국장이 컨트롤인데 이 컨트롤이 하나의 제보를 받게 되죠. 그 서커스 내부에 정보부 내부에 두더지가 있다. 이중 첩자가 있으니까 알려주겠다. 이것을 바탕으로 부다페스트에 짐 프리도를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피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사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사임을 하게 될 때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C라고 사인을 하게 되죠. 컨트롤이니까 자기 이름 C를 가지고 사인을 하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조지 스마일리, 게리 올드만을 데리고 퇴진을 하게 되죠. 그 장면을 보면 스마일리가 굉장히 놀랍니다. 왜 애꿎은 나를 이런 표정으로 컨트롤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컨트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단 스마일리를 데리고 나갑니다. 스마일리는 굉장히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팽 당한 거니까 상관 때문에 자기가 이유도 없이 해고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스마일리는 백수가 되어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이 스마일리가 백수가 됐을 때 안경을 새로 맞추게 되는데요. 그 안경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사람이 안경을 새로 맞춘다는 거는 뭔가를 더 잘 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상에서 그런 안경 낀 그거를 넣었다는 거는 이 스마일리의 역할이 크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부다페스트 사건 때문에 컨트롤이 사임을 하고 스마일리도 같이 백수가 돼서 이리저리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내각에 전화가 오게 되죠. 리키타르가 전화가 와서 정보부에 정말 두더지가 있으니까 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정말 그 컨트롤의 시열이 컨트롤의 이론이 맞았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정보부를 누군가는 해쳐야 될 건데 살펴봐야 될 건데 그게 누구인가는 그 정보부에 밖에 있는 인물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스마일리가 밖에 있었죠. 그야말로 컨트롤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스마일리가 그 두더지를 정보부의 이중간첩을 찾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러면서 스마일리가 딱 두 개만 얘기합니다. 그 부하를 피터랑 또 누구 한 사람을 두 명을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것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위치크래프트라는 작전이 있었던 거죠. 영국 정보부에. 근데 이게 소련의 KGB에서 KGB의 제일 대빵이 카를라였는데 이 카를라가 사실은 이 영국을 대상으로 두더지를 안에 씌워놓고 나중에는 그 영국의 그 두더지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보를 얻어내려는 그런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국은 소련에게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 틴커 테일러 솔저 중에서 누가 이중첩자였는지를 스마일리가 밝혀내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스마일리가 이중첩자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상에서 쭉 보여주는데 정말 스마일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컨트롤이 사람을 잘 봤던 거죠. 이 두더지를 잡는 일에는 스마일리가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빼놨던 거죠, 밖으로. 그러니까 이 컨트롤에 사람 보는 눈이 정말 뛰어났죠. 영화상에서 세 개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처음에 첫 장면에서 보면 액자를 보는 그런 씬이 있습니다. 스마일리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액자를 보면서 감독 이름이 딱 뜨죠. 그 위에 사실은 그 액자가 스마일리 부인과 놀아난 빌 헤이든의 선물이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걸어놨는데 애니 스마일리 부인인 애니 그 액자를 걸어놓은 것을 스마일리가 보는 장면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게 부인의 불륜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이 시끄럽게 하니까 막 손으로 이제 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일리는 창문을 내려줘. 창문을 내려서 벌이 그냥 스스로 나가게끔 조용히 처리를 합니다. 그 장면에서 이 스마일리의 차분한 성격과 벌을 스무스하게 놔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현명함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스마일리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면서 나중에 이 두더지도 스무스하게 잡게 되는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해결을 하고 나서 웃으면서 끝나죠. 스마일리가 딱 책상 의자에 앉으면서 웃으면서 끝났는데 말 그대로 스마일리 이름 그대로 웃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웃는 장면으로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라메르가 흐르죠. 라메르가 흐르는 그 장면 마지막 한 5분 정도가 굉장히 명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없이 박수로서 끝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컨트롤이 사람을 잘 보고 자기의 부하를 남겨놨던 것처럼 이 조지 스마일리도 피터를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베네딕트 컴버배치에게 무리한 일들을 다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피터가 잘 해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피터도 이 스마일리의 줄을 따라서 정보부 최상위에 있지 않게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터 길럼이 2인자가 될 것 같다. 이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무튼 이 라메르 이 곡을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링크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에 또 다른 영화를 이런 영화랑 비슷한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디파티드라는 스파이물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무간도를 배경으로 무간도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만든 그런 영화죠. 그거를 뭐라고 하지? 그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 영화랑 비슷해요. 이것도 디파티드도 굉장히 두근거리는 그런 심리 스릴러 첫보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디파티드도 보시라는 그런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 냉전 시대에 그 차가운 그런 시절들을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는 영화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